네, 안녕하세요. 트윈스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구본혁 선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본혁은 서울 중대초, 잠신중, 장충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2019 2차 신인 드래프트 전체 6라운드 55순위로 LG 트윈스에 지명을 받습니다. 2019 시즌 57게임에 출전하며 두각을 나타낸 구본혁은 데뷔 첫 해에 주전 유격수 오지환의 부상으로 포스트 시즌 선발 유격수로 출전까지 합니다. 가을 야구 큰 무대에서 안정된 수비를 선보입니다. 2020 시즌 구본혁은 쓰임새가 더 커졌습니다. 단 한 번도 1군에서 말소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졸 신인으로 데뷔해 2년간 182게임에 출전한 구본혁. 그 이유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트윈 시그널. 부사주자 1루에서 다시 한번 받아쳤는데 유격수 2루 밖도 1루에 더블플레이. 구본혁이 괜찮아요. 정말 구본혁 선수가 또 큰 수비 해줬습니다. 왜냐면 불철이 한번 위로 더 갔으면요 잡기 어려웠어요. 빨리 끊었거든요. 네. 끊고 굉장한 풀드웍을 보여줬네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격수 네. 부드럽게 1루에 아웃.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 마치 구본혁 선수가 땅볼을 캐치를 하고 스텝을 할 때는 과거 유지현 수석코치 모습을 닮았어요. 네. 오지환 주전 유격수는 어깨가 아주 강한 그렇죠. 반면에 지금 구본혁은 푸트웍이라든지 네. 상당히 그 공 다루는 게 부드럽게 하죠. 81 개째 유격수 정면 부드럽게 1루에. 오늘 뭐 구본혁 선수의 수비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푸트웍 좋고 네. 호구 안정적이네요. 이러면서 쑥쑥 커가는 거거든요. 네,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구본혁이 속구하는 동작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스냅, 손목을 굉장히 잘 써요. 잘 보시면 저기서 드디어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일 감독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놨죠. 유격수 정면 또 한 번에 구본혁의 수비. 자, 구본혁이 이제 LG 팬들에게는 딱 각인 오늘 네.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 1차전부터 네. 네. 높은 공을 찍었고요. 유격수 구본혁이 빠르게 움직여서 1루 연결합니다. 마차도를 잡아내고 있는 유격수 구본혁입니다. 오지환이 없는 가운데 역시 수비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구본혁이 지금 저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선수면 대개 저럴 때 백핸드로 잡아요. 근데 백핸드로 잡으면 던지기는 쉬운데 지금 본인이 푸트웍 발놀림이 빠르니까 자기는 포핸드로 잡아도 되거든요. 그럼 뭐 그만큼 자기가 빨라야 되는 게 본인이 그 편안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3구 밀어칩니다. 유격수 정면 구본혁이 첫 번째 아웃카운트 원아웃입니다. 3구 밀어칩니다. 유격수 정면 구본혁이 첫 번째 아웃카운트 원아웃입니다. 그 반지 상대한 이닝이 쉽지 않았거든요. 반지 타고 유격수 구본혁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송구까지 저격하게 원아웃. 아직 어리지만 참 수비는 예, 잘합니다. 아, 잘해요. 예. 네. 3구 컨택 유격수 건져냈습니다. 빙글 돌고 1루에 아웃카운트를 정리합니다. 유격수 구본혁. 아 지금 구본혁 선수 잘해줬어요. 전에 정말 기가 막힌 번트를 성공했던 이성호 선수. 오우 강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1루까지 안전하게 전달했습니다. 허투비 1루타로 기록이 됐고요. 실점을 허용했던 두산 베어스 3루수 맨손 캐치 1루 갑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멋진 수비 구본혁 선수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강한 타구를 막아냈고 1루 세이브예요. 세이브. 이야 와 구본혁 선수도 대단합니다. 지금 전 얼굴 맞는 줄 알고 놀랬던 거군요. 송광민 바깥쪽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느린 땅볼은 3루수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처리합니다. 2구 끌어당깁니다. 3루수 구본혁 막아놓고 1루에 아웃카운트를 처리합니다. 구본혁의 수비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가져옵니다. 푸닐리 홈런 4개 18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페어입니다. 3루 잡아서 1루에 길게 아웃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수비예요. 네. 끌어당깁니다. 2루수 정면 한번 놓쳤어요. 1루에 원아웃.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아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바운드가 튀었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길게 투업 백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대시 글러브에 품고 1루에 쏩니다. 원아웃. 땅볼 타고 3루수 구본역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뛰는 등 잘 맞췄습니다. 그러나 3루수 정면 2루 거쳐서 1루까지, 1루까지 아웃됩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좀 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예. 땅볼 됐어요. 2루수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1루,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4-6-3 더블 플레이. 원앤투 땅볼 타고 2루수 구본혁 잡아서 1루뿐입니다. 투아웃. 삼성 라이온즈 김동엽의 타구는 2루수 쪽 구본혁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3아웃. 싸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루 땅볼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이용규입니다. 이용규 2루 땅볼로 투수 옆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김문호입니다. 보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협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요. 3루수 들어옵니다. 구본혁 빠르게 1루로 투아웃. 3루를 보던 구본혁 선수가 유격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투수키를 넘기는 바운드 앞에서 자르고 빠르게 1루 구본혁이 처리합니다. 포심이 146km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빨라요. 밀려 맞았습니다. 땅볼 2루수 구본혁 잡아서 1루에. 최성훈이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땅볼 센터 쪽 내야 지켜냈고 1루뿐입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카운트 2&2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박빈 2루수 구본혁이 1루로 뿌려주면서 이번 이닝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챙겨줍니다. 이제는 2&2 승부 끌어당겼고 2루자 움직임 묶어놓고 1루 아웃입니다. 원앤원 투자 출발. 벼락을 때렸습니다. 유격수죠. 구본혁이 리그 안 되고 있고 마이너리그는 될 생각이 안 되고 있고 지성준이 1구를 받아쳤는데 유격수 구본혁이 처리를 합니다. 염좌 부상으로 빠져있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큰 바운드 땅볼 유격수 구본혁 마지막 바운드가 튑니다. 1루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투아웃 점수는 한 점차. 3루 쪽 땅볼 구본혁 1루까지 오늘 3타수 2안타의 타점이 있는데 3루간 그러나 구본혁이 낮게 베이스 글러브를 대고 처리를 합니다. 강치기다 구회니까 예. 큰 바운드 땅볼 구본혁 1루에 강하게 송구하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줍니다. 원아웃. 벤시 다이노스인데 일단 선파제 출루 이어서 강한 땅볼 타고 오지환 막아놓고 2루 원아웃 1루 투아웃.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구본혁 선수의 정말 환상적인 수비입니다. 구본혁 선수군요.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내야 땅볼 3루 잡아냈습니다. 땅볼 타구 2루수 구본혁 잡아서 1루 원아웃. 좋은 신인급 투수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타구도 구본혁 쪽 안정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투아웃. 원앤원 3구째 밀었습니다. 직선타 3루수 구본혁. 아, 대단한 수비가 하나 나왔네요. 트윈스의 3루에 구본혁이 있었습니다. 직선타. 완벽한 점프 타이밍. 지금 저 타이밍이 정확지 않더라면 뭐 잡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빠른 타구였잖아요. 예.